안녕하세요. 박물관 알려주는 요리 역사쌤입니다. 여러분 혹시 청와대 옆에 있는 칠궁을 알고 계시나요? 칠궁은 조선시대에 왕을 낳은 어머니인 후궁을 모신 사당입니다. 보통 왕과 왕비는 종묘 신주를 모시지만 칠궁은 왕비가 아닌 후궁 출신의 분들을 모신 곳이에요. 칠궁의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매주 화요일은 휴궁입니다. 칠궁에서는 하루 4번 진행하고 있어요. 그럼 칠궁에는 어떤 분들이 계신지 만나러 가볼까요? 칠궁은 제사를 준비하는 공간인 제실과 사당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제실 북쪽에는 동쪽에 육상궁과 연호궁이, 서쪽에는 나머지 다섯 분의 사당이 모셔져 있어요. 제실의 현판은 고종의 어필로 적힌 풍월헌과 송죽제라고 적힌 현판이 동서로 걸려 있어요. 이제 제실을 지나 칠궁의 첫 번째 주인을 만나러 갑니다. 칠궁은 원래 영조가 어머니 숙빈 채씨를 기리기 위해 1725년에 지은 사당으로 처음에는 숙빈묘라 했어요. 이후 1744년에 육상이라는 묘를 올렸고 1753년에 궁으로 승격하여 육상궁이 되었어요. 현재 하나의 사당에 육상궁과 연호궁이 모셔져 있는데 서쪽에는 숙종의 후궁이며 영조의 어머니인 숙빈 채씨의 신주가, 동쪽에는 영조의 후궁인 정빈이 씨의 신주가 모셔져 있어요. 사당 앞에는 세 개의 길이 있는데 가운데 길은 사당의 주인인 혼이 걷는 길이고 동쪽은 왕이, 서쪽은 재관이 걷는 길입니다. 안쪽에 육상묘라는 현판이 보이시나요? 육상궁은 영조의 어머니인 숙빈 채씨의 사당인데 화재로 육상궁 현판이 소실되어 현재는 영조의 친필인 육상묘의 현판을 걸어두었다고 합니다. 영조의 어머니와 영조의 후궁이 같이 모셔져 있는 사당입니다. 육상궁과 연호궁의 앞쪽에는 신주를 임시로 보관하던 곳인 이안청이 동서로 대칭되게 마주보고 있어요. 이제 영조의 흔적이 담겨있는 곳으로 가볼까요? 영조는 제2기간 중 육상궁에 200여 차례나 방문했고 이곳 냉천의 우물물을 제사 때 사용했다고 해요. 냉천 북쪽 장대석에는 영조의 오원시가 새겨져 있어요. 냉천 앞에는 자연이라고 이름이 적힌 연못이 있고 사당을 지키는 관리가 머무는 수복방과, 냉천과 자연 사이에는 냉천정이라는 정자가 있는데 서쪽 두 칸은 온돌, 동쪽 한 칸은 대청으로 되어 있어서 영조는 이곳에서 제사를 준비하고 휴식을 취했다고 해요. 냉천정의 현판은 순조의 어필로 적혀 있어요. 칠궁의 북서쪽에는 다섯 분의 후궁의 신주가 모셔져 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당의 규모가 많이 축소되었답니다. 칠궁 앞에 도로가 생기면서 삼도도 없어지고 이안청도 원래는 사당마다 있어야 하지만 덕안궁 앞에 한 개만 남게 되었어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세 개의 사당이 지금 보이는 덕안궁의 옆에 있었던 것이 뒤쪽으로 밀리게 되었답니다. 그럼 이곳의 제일 어른이신 적영궁을 먼저 볼까요? 사당은 제일 서쪽에 가장 높은 분을 모셔요. 적영궁은 선조의 후궁인 임빈 김씨의 신주를 모신 사당이에요. 임빈 김씨의 아들이 추전왕인 원종 정원군이고 정원군의 아들이 인조랍니다. 대빈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종을 낳은 희빈 장씨의 신주를 모신 사당이에요. 장희빈은 숙종 때 왕비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사당의 기둥도 다른 곳은 네모 기둥이지만 대빈궁은 둥근 기둥이에요. 선희궁과 경호궁은 한 건물에 같이 있어요. 안쪽에 선희궁 현판이 잘 보이지 않네요. 선희궁은 추전왕 장조의 어머니이자 영조의 후궁인 영빈이 씨의 신주를 모신 사당이에요. 원래 선희궁 건물은 현재 종로구 국립서울농학교 앞에 남아있어요. 경호궁은 순조의 어머니이며 정조의 후궁인 수빈 박씨의 신주를 모신 사당이에요. 수빈 박씨는 다른 후궁과는 달리 양반 가문에서 삼간택을 통해 후궁이 되었고
살아있을 때 아들이 왕이 된 유일한 어머니입니다. 여기 계신 네 분의 신주는 1908년에 모두 이곳으로 옮겨왔어요. 마지막으로 이곳 사당의 마지막 덕왕궁은 영춘왕의 어머니이며 고종의 후궁인 순원 기비엄씨 신주를 모신 사당입니다. 고종은 1897년 경운궁 안에 엄씨가 거처할 경성궁을 지어줬고 1911년 엄씨가 세상을 떠나자 덕왕궁으로 이름을 바꾸었는데 이후 1913년 태평로에 사당을 지어 모셨다가 1929년에 이곳으로 옮겨왔어요. 현재 칠궁의 자리에는 청와대 영빈관과 도로가 생기면서 규모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사당 앞에는 250년 된 느티나무가 긴 세월 속에서 이곳을 묵묵히 지키고 있네요. 올가을 칠궁에서 영조의 효심과 왕실 여인들의 숨결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